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리블링스의 월간 정원 버스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리블링스의 김지희입니다. 네, 본격적인 버스킹에 앞서 간략하게 월간 정원이라는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 앞에 벤치의 리플렉과 또 더위를 조금 식히실 수 있는 부채를 같이 준비해 두었어요. 가져가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리블링스의 월간 정원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맞이하여 순천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순천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클래식 성악팀인 리블링스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년 음악 예술가들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매달 1회씩 돌아가며 국가를 정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정원에서 특색 있는 곡들을 연주하였습니다. 오늘은 9월에 진행되는 5회차 마지막 연주로 원래는 저희가 독일 정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여기 동문에서 가까운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호수데크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블링스 팀이 오늘 다양한 독일의 성악곡과 또 정원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연주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리블링스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저희 연주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리블링스 유튜브를 구독해주신다면 월간 정원을 끝까지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눈으로 정원을 즐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청각으로도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으니 열린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리블링스의 오프닝 연주로 본격적인 9월 마지막 월간 정원 버스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처럼 저희가 가장 관객들이 사랑하는 여성 앙상블 팀이 되고자 2021년 창단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경험한 음악들을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독창적인 시도와 색깔을 입혀서 저희만의 스타일로 관객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방금 들려드린 곡이 무슨 곡인지도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타인송이라고 스타인이 맥주 잔을 의미해요. 그래서 맥주 잔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신나게 부르는 노래고요. 한국어로는 우정의 노래라고 저희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우정을 다지면서 맥주 잔에 부딪히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첫 번째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사 중에 뭐 이 잔을 함께 드세요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또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그런 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들려드릴 곡도 우리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꽃구름 속에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1965년에 이흥렬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 가곡입니다. 이 곡은 생동감 있는 부분과 또 어두운 부분이 대조를 이루면서 곡상의 표현의 의미를 더해주는 곡입니다. 네, 오늘 정원에 어울리는 저희가 꽃과 관련된 또 곡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두 번째 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한 연주자들도 그리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고생 아닌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조금 가을이 다가오는 것처럼 바람도 적당히 부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덥지 않으신가요? 혹시나 더우시면 여기 앞쪽 벤치에 여기 빨간 옷 입으신 저희 음향 감독님 옆 벤치에 저희가 준비한 부채와 또 이 공연에 대한 리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부채 마음껏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곡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비포렐레 슈베르트의 송어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흔히 세탁기 끝날 때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모두 익숙한 멜로디일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맑은 시내에 송어 한 마리가 헤엄쳐 놀고 있는 모습을 한 소년이 보게 돼요. 그런데 한 어부가 송어에게 다가가 송어를 잡으려 하지만 시냇물이 너무 맑아서 잡히지 않자 어부는 일부러 흙탕물을 만들어내서 송어를 잡게 되죠. 그 광경을 보던 소녀는 속임수에 걸려든 송어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라는 내용의 가곡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곡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리 내 스타일을 내도 좋을 수 있어요.
있어서 독일 곡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 곡 중에 하나로 독일 가곡 방금 들으신 것은 슈베르트의 독일 가곡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연주를 위해서 부채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의 특별한 굿즈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건데 이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하고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 제가 가장 먼저 손을 드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저희 공연은 원래 독일 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자, 요거는 저희 팀 이름이 네, 저희 팀 이름은 리블링스입니다. 근데 이 리블링스가 최애라는 뜻의 어떤 나라의 단어인데요. 과연 어느 나라의 단어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 네, 우리 여기 앞에 모자 쓰신 분. 독일,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 만든 순천 음악엽서인데요. 순천의 또 유명한 장소에서 저희 순천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 찍어준 사진에 저희 리블링스 팀이 녹음한 곡이 QR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QR을 찍으시면 저희 리블링스가 그 장소에 어울리는 곡들을 음원으로 만든 것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드리면 또 좀 아쉽죠? 한 번만 더 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여성 성악 앙상블 팀입니다. 보통 이제 여성 성악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도 음역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메조소프라노, 중간 음역대를 담당하는 메조소프라노입니다. 근데 저희 팀에 저 메조소프라노 말고도 두 명의 성악가가 더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파트는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흰옷 입으신 분.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소프라노였습니다. 우리 성악에서 여성의 가장 높은 음역대를 맡은 파트를 소프라노라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 두 명의 소프라노와 또 한 명의 메조 소프라노로 이루어진 여성 성악 앙상블 팀입니다. 자, 계속해서 뒤에도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꽃밭에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이 정원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가사가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곡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원에 조금 이제 노을이 지는 이 느낌과 좀 어울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퀴즈를 냈었는데 또 나는 정답을 아는데 손을 빨리 못 들어서 조금 아쉬웠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퀴즈를 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답을 아시면 저요 정답 이렇게 손을 빨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순천반 국가정원은 4월부터 해서 이날까지 이루어지는데요. 2023년 순천반 국제정원 박람회의 마지막 폐막 날짜는 언제일까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10월 31일. 네,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저희가 만든 엽서 받아가세요.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아있죠. 두 달 정도 또 순천을 방문하시면 또 계절마다 달라지는 국가정원을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곡의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센스 있는 관객분들이라면 다음에 어떤 거를 해주셔야 될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저희 마지막 엽서를 드리는 퀴즈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클래식 공연을 하고 가수가 굉장히 연주를 잘해서 마음에 들었어 하면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인데요. 앵콜 말고 자 하나 둘셋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정답은 브라보인데 우리 여기 파란 옷 입으신 분께서 아까 받아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답을 먼저 외쳐주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클래식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면 브라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또한 저희 귀에 아주 익숙한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슈텐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가곡의 왕인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중 네 번째 곡으로 기타 소리를 연상시키는 피아노 반주 위에 잔잔하고 달콤하지만 깊은 정열과 부드럽게 호소하는 듯한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는 멜로디가 마치 오늘처럼 이런 가을 그리고 겨울철 순천만 습지에 광활하고 황금빛으로 물든 모습에 어우러져 서정과 낭만을 잘 표출시켜주는 잔잔하고 감성적인 클래식 곡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독일 가곡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콜! 앵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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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이어서 신청곡 숭어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숭어 다시 한번. 아,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그러면 저희가 계획이 없던 신청곡이 들어왔지만 또 프로 연주자라면 이런 신청곡도 다 들려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하신 송어 한 번만 더 들려드리고 또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앵콜곡까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정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도라지꽃이라는 곡이에요. 한국가 곡인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도라지꽃은 여름철에 피는 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네, 이 마지막 지나가는 여름을 저희가 딱 붙잡고자 마지막 곡으로 도라지꽃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꽃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리블링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연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뵌 인연으로 앞으로도 저희들의 활동을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게 좋은 연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서 만드신 좋은 추억에 저희 리블링스가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촬영.